시간 둥이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신개념 RC카 에어프라이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제가 둥이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신개념 RC카 필립스 에어프라이기 XX라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왜 베란가 생품밖에 나왔냐고 하는데 야 여기는 이게 리뷰가 한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 필립스 요거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이야 잠깐만요 내가 아시다시피 딱 외골수잖아요. 그래서 오늘 나만 아는 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알아갑시다. 이게 뭔지 제가 이제 여기 야 다행히 너무나 좋네요. 여기 보면은 한글로 이렇게 싹 돼 있네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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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다 너무 잘 됐다. 그럼 요즘 한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니? 돼 있어야지. 바삭바삭한 튀김 요리. 집에서 튀김 요리를 할 때 모두들 바삭바삭한 맛을 선호하지만 과도한 지방 섭취는 원하지 않습니다. 기름이 있어야지 맛있는 거 아닙니까? 음식은 그릴, 베이킹, 로스팅 뭐 다 가능합니다. 로스트 치킨. 오 잠깐만 이러는데 여기다 치킨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정말 잘 돼 있게 그게 돼 있어요. 레시피가 꽤 같이 다 써 있네. 올리브유 한 큰술 넣고 설탕 두 큰술 첼리 파우더 이렇게 해서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. 자세히 친절하게 잘 돼 있는데요. 생선구이, 스시, 연어 브로콜리, 라자냐, 라따뚜이, 두부튀김. 잠깐만 이거 뭐 삼겹살도 막 여기다 거기서 해먹고 그러던데. 자 파워를 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 이거 아까 왜 모르지? 자 이거 음식을 몇 분 정도 할지가 근데 제가 이걸 잘 몰라요. 혹시나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부부궁합 아니겠습니까? 여보 에어프라이기에 이걸 만약에 삼겹살을 넣었어. 그러면 몇 분 정도를 해야 돼? 몇 도에? 끊어. 이거 하나 할 줄 알아요? 딱 이거 하나 할 줄 압니다. 그러면은 조금 더 맛있게 하려고 자 삼겹살 얹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네요. 그냥 올리브유를 샀어도 되는데 소비의 왕답게 이렇게 했네요. 짜게 먹으면 안 좋아요. 이 속은 뭐냐? 음식은 간이 배게끔 먹는 게 가장 좋지 너무 짜게 먹으면은 안 좋습니다. 자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려면은 기름칠하고 들어가야지. 이야 이렇게 하니까는 좀 요리 같아 보이고 뭐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뭐 저도 이렇게 했는데 그죠? 자 그러면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고기가 이렇게 안 들어가요. 저 일자로 안 들어가서 이거 조금 고민이네. 얘는 잘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는 고품격 리뷰 채널이기 때문에 자, 요거를 누르면 시작이겠죠? 그죠? 간다! 됐습니다. 10분 후에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익었는지 한번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 이게 보통 완전히 수분이 쪽 빠졌거든요 옛날 거 같은 경우. 근데 얘는 물을 머금고 있어요. 아 그 뒤에도 다 익었어 어느 정도. 그럼 한 7분 정도만 더 해보겠습니다. 7분 아 난 지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익혀야 되나. 얘가 특징이 있네요. 얘가 특징이 있는데 안 뒤집어도 된대요. 열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위로 올라가고 요걸 갖다 요 작용을 계속해서 안 뒤집어도 되는 거야. 이게 대박인데? 와, 와, 이야, 이야. 하나만 먼저 하나 먹어보겠고.
맛있어요. 맛있어요. 이번에 한상 차려서 밥 먹읍시다. 제간두리 한번 했는데요. 이걸 한번 밥이랑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에어프라이기에 한 건데, 오늘의 아쉽다 리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? 필립스 에어프라이기 더블엑스 라지 오늘의 리뷰 어땠는지 여러분들 1점부터 10점 있어요. 여러분들이 써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써주신 그 점수로 인해서 저희가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지만 기뻤으면 좋겠네요. 고품격 리뷰 채널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여러분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Come on.